네, 지금 시각이 8시 21분. 시간이 흐를수록 태풍이 수도권 쪽으로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 도림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최현수 기자, 현재 태풍 위치가 궁금합니다. 어디쯤 지나고 있습니까? 네, 밤 9시쯤 서울 동쪽 50km 지점까지 태풍이 올라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뒤면 서울 바로 옆에 태풍이 올라오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 비바람이 다소 잦아든 것 같은데 뭐 언제든 다시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오후까지는 비바람이 굉장히 거셌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태풍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비바람은 잠시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비바람은 다시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네, 최 기자가 지금 있는 곳도 통제된 상황이죠? 네, 여기 제 뒤로 바로 차단기가 있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내리막길에 있기 때문에 빗물이 모두 도림천으로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도림천의 빗물 수위는 지금 산책로 바로 아래까지 차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리까지 물에 잠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천 주변에 낮은 곳이 많아서 물에 잠길까 걱정인데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오늘 오후에 관악과 대림 그리고 영등포 일대를 둘러봤는데요. 반지하 주택들은 물막이판을 설치를 해뒀습니다. 또 빗물바지에 쓰레기들을 처리해서 깨끗이 청소를 해뒀는데요. 또 이 밖에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양수기를 구비를 해서 빗물바지에 있는 물들을 미리 빼놓는 작업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주민들은 지난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해서 과연 괜찮아질지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뉴스룸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림천에서 JTBC 최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